누구인가? 물 마시.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 또 산청 사는 지인이 소개시켜준 음식점인데 여기 꼭 먹어봐야 된대. 가마솥으로 끓이는구나. 가마솥. 옆에 가마솥 있더라고. 아, 그 같아. 네. 손님 계속 오시죠. 어, 지금 5시 넘었는데도 거의 1시 다 돼가는데 여기까지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막 신기하고 근데 근데 더 웃긴 건 우리도 찾아왔잖아. 그치. 여긴 거의 다 현지인 분들 아니야. 근데 우리는 심지어 영암용 서울에서 올라왔는데. 선생님 저희 선지국 두 개랑 선지국수 하나 주세요. 국수는 2인분 드릴게요. 어? 그럼 2인분 주세요. 그럼 선지국수 2인분, 선지국 하나. 아, 선지국 두 개. 선지국수 두 개, 선지국 두 개. 네. 총 네 개. 네. 선지국 세 개 하고 사리 두 개 드릴게요. 그럼 밥은 세 개 나가고 사리 두 개면 2천 추가거든요. 네. 그래도 밥 세 개 하고 사리 두 개. 아, 네. 네. 그 국은 아무 리필이 되니까 굳이 세 개. 아, 네. 필요. 아, 네네. 네. 더 싼 거잖아. 너무 정직하시네. 야, 우리 다행히 어떻게 섭외가 잘 됐네. 아침에 얘기했는데. 야, 섭외 좀 잘해. 어? 그러니까 네, 잘해. 어, 노하우가 뭐야? 네? 노하우가. 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알려주면 안 돼. 아, 방송에 나가니까. 저 거기 오거지 콩나물하고 건더기 된다 진짜. 와, 선지 리필 된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이거 세 번까지 똑같이 준다는데. 아, 세 번까지 먹은 사람이 되잖아. 와, 내가 생각했던 맛하고 완전 틀려. 맛있다. 이거 대박이다 진짜. 야, 이 국물에 밥 말아 먹어야 돼 진짜. 야, 고기 맛이 나. 아, 진짜로. 어? 근데 왜 꼬들꼬들하지? 꼬들꼬들해. 아까 다른 분이 세 번 리필 할 만한 맛이 주저로. 마늘 타지 마. 마늘 안 타는 게 나. 그냥 먹는 게 나. 그냥 먹는 게 맛있어. 진짜 해장된다. 진짜 정말 해장돼. 와. 진짜 맛있다. 아, 밥을 안 마실 수가 없어. 지금 면 때문에 안 마시고 있는데. 건더기 정말 많다. 이 국물이 스며들게 좀 느끼고. 이렇게 많은데. 진짜 맛있다. 형, 저희 공깃밥 하나만. 아빠가 없어요? 네, 해주세요. 단골아, 지금쯤 면이
입술을 아까 소리로 잘 담그시네. 아, 맛있다, 진짜. 아, 내 입맛에 너무 잘 맞아. 한번 또 오고 싶다. 안 무거워? 응? 안 무거워요? 뭐? 응? 응? 들고 먹기 안 무거워? 어. 이거 좀만 리필 되나요? 예, 네, 국물하고 좀 우거지만 한치만 우지. 근데 여긴 진짜로 그냥 우려낸 맛이야. 그냥 고기 국물 진짜 진짜 길게 오랫동안 우려낸 맛. 깍두기 하나 갖고 올게요. 아, 형님 이거 보리차예요? 아, 둥글레차. 셰프 둥글레차래. 둥글레차 뭐야, 한 그릇 다시 나왔네. 형님 인심이 후하시네. 계속 다니면서 체크하면서 치워보시면서 보면서 모자라신 것도 챙겨드리고. 야, 우거 진짜 맛있다. 밥 먹으면서 운동하는 거 같네. 어? 아, 깍두기가 이 밸런스랑 진짜 잘 맞는다. 궁합이 잘 맞아, 진짜. 누가 만들었을까? 해장국의 깍두기. 어? 진짜. 딱 엄청나네. 어. 근데 다이어트에 좋대요, 선지. 선지가? 네, 선지. 이거 아이고. 보면 다이어트 되는 거야. 살 빠지는 거야. 면은 안 먹어. 막. 면은 안 어울려. 차라리 소면이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내 견해는 중면은 아니야. 소면 맛있지. 응. 소면 맛있지. 추가탕에도 소면 맛있지. 누구인가? 어. 물 마시.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그게 뭔지 알아?
배에 튕겨서 다시 나보고 수차가. 아니 기침해서 배 튕겨서 나가고 떨어진 거잖아. 아 이게 땅 찼는데 내 배에 딱 걸린 거야. 그러다 숨 쉬니까 그냥 탁 튕겨 나간 거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직도 모른다고 맘만 볼까를.